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탭,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요, 우리가 프로그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54번 불공으로 입력된 내용이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은요, 세금계산서를 물건을 사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그 사온 물건이 공제가 되지 않을 때, 공제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해당되는 물건 사온 게 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다 되어 있고요.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54번, 그 불공에서 중간에 불공지의 사유란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해 주면 이 자리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는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적 지재사항 누락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또는 발급은 받았는데 필요적 지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 공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므로 하단에 있는 내용은 이 서식에다가 반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중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서식에다 반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또는 용역의 공급식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받은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 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그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즉 해당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다 반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공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즉 영업용이 아닌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하고 관계되는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용용 영업용이랑 영업용이 아닌 걸 말하고요. 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무인 경비업 출동 차량이 한정하고요. 이것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 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가 영업용입니다. 비영업용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승용차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승용차야 됩니다. 자, 8인승 이하고요. 1000cc는 제외되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cc는 승용차 판매하는 회사에서 경영 승용차라고 판매하는데 일명 경차입니다. 경차는 공개됩니다. 그다음에 2륜 자동차는 이제 오토바이를 말하는데요. 125cc 초과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공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캠핑용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접대비 및 이하 유사한 비용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 사업에 쓸 거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 사업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과세 사업자가 사온 물건은 과세 사업에 써야지 공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면세 사업에 쓴다면 면세 사업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면세 사업자는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면세 사업에 쓰겠다고 그런다면 과세 사업자가 사온 물건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항상 면세지하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회계 처리할 때 토지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로 거래가 된다고 보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과세되는 매입세, 그 다음에 철거하고 관계돼서 발생되는 매입세,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금은 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개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있으면 해당되는 내용을요, 프로그램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 네 탭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서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즉시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양하는 사업자로서 2016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거래 내용이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인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로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세금계산서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다 받은 내용 중에서 공제받지 못한 걸 찾아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 300만원어치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다. 이 공급받는 자는요,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되면 부가세 공제받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 아시죠? 필요적 기재사항. 이 내용은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돼서 써놓은 건데,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공급받는 자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되면 공제받아요. 따라서 그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이 누락됐다고 해도 공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받을 수 있으므로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사업과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이런 경우는 사업과 상관이 없이 사온 물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부가세 공제 못 받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이거 입력해야 돼요. 불공이니까.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배기량 보세요. 2500cc짜리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거든요. 예. 차를 갖다가 영업용으로 쓰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가 그 영업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력해야 됩니다.
매출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 접대비죠. 공제 안 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받았다. 공제 안 돼. 입력해야 됩니다. 면세 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온방산업에서 구입하고 소모품 비료 처리했다. 면세 사업에만 쓴다고 그런다면 공제 못 받습니다. 입력해야 됩니다. 서울 상사로부터 상품 매입액 200만원. 세금계산서 학계표 상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일부 오류 기재되었다. 세금계산서 학계표에다 쓰다가 착오로 잘못 썼다는 말이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기재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정확하게 기재되는 게 확인이 되면 세금계산서에 정확히 기재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공개됩니다. 공개되므로 공개되는 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 안 되는 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다라마 나다라마 이네 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리에다 놓고 입력하시면 되니까 먼저 나범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업과 관계없이 사온 물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다가 쓰면 되겠고요. 이한건한 건은 매수로 말하면 한 장이기 때문에 일매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부가세 별도의 금액이다 그랬으니까 공급가액 란에다 그 금액을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번은 승용차 나다라마 넣을 거니까 답번에 승용차 공제 안 되죠? 예, 공제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라번에 접대비죠? 예, 공제 안 됩니다. 곱하기에서 20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번은 면세사업의 전용이죠? 예.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시험지에 저장을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메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두 번째 메뉴 설명을 드리면, 예, 두 번째 메뉴는 안분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안분 계산은 어느 경우에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를 계속해서 봅니다. 예.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내역 이 탭은요, 일단 예정신고 시에 사용합니다. 예정신고 시에 사용한다는 말은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그 사이에 매입한 거야 됩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회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입한 재화를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정확하게 얼마큼씩 썼는지 알 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해야 돼요.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해야 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요. 시험 문제 낼때 이걸 갖다가 써주면서 시작되겠죠. 이거 내려면, 두 번째 그, 탭 문제 내려면, 당사가 물건을 매입합니다. 과세 물건을 매입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을 전부 다 면세 사업에 쓴다고 하면 전액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이 탭에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에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물건을 과세에다도 사용하고 면세에다도 사용합니다. 예, 과세에 정확하게 얼마, 면세에 정확하게 얼마 썼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과세에 쓴 거는 공제받고 면세에 쓴 거는 공제 안 받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과세에 정확하게 얼마, 면세에 정확하게 얼마 쓴지를 몰라야 됩니다. 그게 기속불분명입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면세 사업에 쓴 만큼은 공제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물건에, 매입한 물건에 매입세액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분자에는요, 면세 공급가액을 넣어줍니다. 분모에는 총 공급가액, 과세하고 면세 공급가액을 넣어줍니다. 즉, 과세하고 면세에 정확하게 얼마큼씩 썼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법에서 알아낸 게, 그래? 얼마큼씩 쓰는 게 모른다면 판 걸로 해보자. 많이 팔았다면 그 매입한 물건을 많이 썼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 판매한 금액, 공급가액을 분모에다 쓰고, 그 중에서 공제 받지 못할 부분이 면세기 때문에 면세 공급가액을 분자에다 써서 전체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즉 면세 판만큼, 전체 총판것 중에서 면세 판만큼 면세를 많이 팔았다면 많이 불공시키고 적게 팔았다면 적게 불공시키고자 하는 게이 공식입니다. 단, 공급가액을 만약에 산출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공급가액으로 하는 건데, 공급가액이 산출할 수 없다면 다음의 순서, 1, 2, 3번 순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게 먼저 원칙인데, 그걸 할수 없다면 매입가액의 비율로 하고요. 그것도 알수 없다면 예정 공급가액의 비율로 하고, 그것도 알수 없다면 예정 사용면적의 비율로 합니다. 단, 건물의 경우는 3번, 1번, 2번 순으로 합니다. 건물만 3번 먼저 하고, 그 다음 1번하고 2번이요. 그러지 않은 나머지는 1, 2, 3번 순으로. 먼저, 1, 2, 3번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뭘로 해야 된다? 공급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기준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 메뉴 보면,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거 할수 없으면 다음에 1, 2, 3번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서는 2, 3, 4가 나온 적이 없고요. 다 공급가액으로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공급가액을 다 제시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예정 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정 시에. 예정 시에 해당되는 자료를 쭉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러는데, 확정 시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확정 시에 사용합니다. 그 예정할 때하고 확정할 때좀 달라요.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분 계산을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이 공통으로 쓰면 안분 계산을 하는 건데, 먼저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공제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의 경우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예. 안분 계산할 때 쓰는 거잖아요. 예, 분자의 면세, 이렇게. 분모의 총. 5% 미만일 때. 그럴 때는 전액 공제 받아라, 이거요. 안분 계산하지 말고. 단,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5% 미만이어도 안분 계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500만 원.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안분 계산을 하지 말고 전액 공제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1, 2번이 특히 잘 나옵니다. 1, 2번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으로 잘 나와요, 이론으로. 예. 그럼 계속해서 정산을 보겠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그 사온 게 예정시에 사왔다 그러면 예정시에 신고하면 되고, 만약에 확정시에 사왔다 그러면 확정시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확정시에 매입할 경우에는 예정시에 매입한 물건이 있을 경우는 그 둘을 합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산을 한다는 말은 그 금액을 갖다가 결정을 짓는 걸 말하는데요. 자료를 넣으실 때 6개월치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과세 기간 것을 끝내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가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이죠. 1월부터 6월, 1기, 7월부터 12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 것을 끝낸다는 말은, 정산한다는 말은 확정 신고할 때 6개월치 자료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에 6개월치가 들어갑니다.
예정하고 다르죠? 예정은 예정 신고 거 3조치만 들어가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똑같아요. 총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인데 6개월치 자료가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6개월치에 공제받지 못할 불공, 공제받지 못할 매수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정신고를 한 거라면 예정신고 시 공제 못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대로 계산하면 6개월치 공제받지 말아야 될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 중에서 예정신고 했다면 그 예정신고분, 즉 3개월분에 대해서는 불공 처리했으니까 그걸 뺍니다. 그뺀 나머지가 확정 시에 불공 처리해야 될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부가세 메뉴 세 번째 탭을 씁니다. 그탭 이름이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입니다. 데이터는 6개월치만 넣으면 돼요. 똑같아요. 입력하는 방법은. 그리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럼 전제 조건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당사는 과세 및 면세 겸용 사업자 하게 돼 있죠? 예. 이 말이 먼저 전제 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분 계산하려면 201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단 아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한 것이며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 매입과 관련된 것이다. 단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새로 작성하시오. 데이터를 입력하러 들어가면은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내역입니다. 매출 내역. 매출 내역은 이제 공급한 거죠. 공급. 근데 우리가 안분 계산할 때 공급가액 필요하죠? 예, 그겁니다. 자, 매입 내역입니다. 매입한 거. 예. 해당되는 그 매출 내역에는 과세 매출한 거, 면세 매출한 게 있고요. 과세 매출하면서 뭐 세금 계산서 적정하게 수수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매출은 과세 면세 이 매출은요. 공통 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공통 사업에 쓰면서 과세 매출 면세 사업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야. 공통 사업에 쓴다는 말은 매입한 물건을 과세하고 면세 공통으로 쓰면서 발생된 매출 내역이다 이런 말입니다. 매입 내역에 공통분 있고 과세분이 있는데 과세분은 과세 사업에만 쓰기 위해서 매입한 걸 말하고요. 공통분은 과세 면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매입한 겁니다. 그럼 얘가 중요하죠. 안분 계산해야 될건 이거죠. 공통분. 매입세액의 공통분입니다. 문제를 설명하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온 게 5천에 500이라는 뜻입니다. 5천에 500. 세금 계산서는 세장 받았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 내용이 2기 예정 거죠? 2기 예정. 따라서 3개월, 7월부터 9월, 3개월치 자료란 뜻입니다. 이걸 사와서 과세 매출, 면세 매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매출은 과세, 면세의 공통분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 사온 거에 과세하고 면세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사온 물건의 그 부가세 500만 원 대해서는 면세 매출, 면세 공급가에 해당되는 만큼은 면세에 쓴 것이므로 공제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성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2기 예정 7, 8, 9 입력합니다. 그리고 예전 거는 이겁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내역. 이게 예전 거예요. 예. 3개월치 자료 넣는 거고, 이건 확정 겁니다.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돼요. 6개월치 자료 넣는 겁니다. 자료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공급가로 주어졌으므로 1번을 선택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아니요를 합니다.
과세와 면세 사업의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사온 매입 공급가액과 세액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5,500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을 쓰실 차례인데, 매출액에서 합계된 거 보고 쓰시면 돼요. 매출액에서 합계된 거, 총 공급가액을, 보고 합산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합계가 돼 있어요, 합계가. 예. 여기, 합계가 1억 돼 있잖아요. 예. 총 공급가액. 그냥 보고 쓰면 되겠네요. 면세 공급가액은 바로 그 위에 면세분에 6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면세 60%를 썼군요. 예. 60% 매출을 이뤘군요. 전체 총 매출에서. 면세가 60%. 예, 60이라고 나온 게 60%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산식이 나와요. 우리가 외웠던 산식. 산식 나오죠? 공통 매입세. 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서식이 이렇게 산식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공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예, 3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거죠. 자, 이것만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1기 확정. 이게 확정입니다. 혹시 안본 계산할 거 있다면 확정은 정산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불로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새로 작성하시오.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 탭,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 탭에 넣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이거. 이거 보나마나. 예. 이거는 안본 계산을 내게 되겠죠?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입한 물건이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겁니다. 이게 받은 거죠? 예. 자, 그런데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입력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된 총 매입 세금 계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본 계산이죠. 예. 예,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거래처 선물 의류 이렇게 돼 있죠? 예, 거래처 선물 의류는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불공. 입력해야 됩니다. 미래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아래로 내려가 봐야 돼요. 1200cc. 이거 공제 안 되는 거죠? 입력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대성실업 건물 구입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실업과 봅니다. 대성실업으로부터 구입한 건물은 구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예, 따라서 그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한다니까, 예, 토지 취득이 목적이었군요. 예, 토지. 예,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발생된 그 철거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예,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구입한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므로 이 건물 구입액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철거하고 토지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랜드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전자랜드에서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는 당의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작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받은 거라면은 그럴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만약에 받은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아야 됩니다. 노트북은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집어넣어야 되죠. 하나로 집어넣을 거에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했어요. 직원 작업복을 구입했습니다. 직원 작업복은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입력하면 안 돼요.
그럼 몇 개만 넣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일기 확정 날짜부터 쓰겠습니다. 456. 자, 그리고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한 물건 사온 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거 빼고 다 넣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개 넣겠습니다. 거래처 선물 구입, 접대비, 매수 한 건, 500. 그 다음에 승용차, 한매, 5000.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건물,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 건물 산 거,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산 곳이므로, 그 건물은 토지로 회계 처리됩니다. 따라서 토지로 처리되니까 토지 자체가 거래가 될 때, 토지 자체가 거래가 될 때, 토지는 항상 면세 제하로 취급되기 때문에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가 면세로 되므로, 전체 그 건물 구입한 게 토지로 처리되므로 공제가 안 되니까 입력해야 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다가.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한 거 있죠? 노트북 구입한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제 받아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 전에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주민번호로 대표자가 받아왔으므로 잘못 받아온 거죠. 예,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다 넣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를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탭을 눌러서 합니다. 정산 내역. 자료는 6개월치를 넣어야 됩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물건 사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물건 사온 걸 보겠습니다. 1억 5천, 부가세 별도라고 그러니까 1,500만 원어치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사온 물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6개월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 면세, 공급가액 자료가 6개월치가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예정 신고할 때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의하여 불공제된 매입세액이 2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어지면 이제 입력이 가능하죠. 공통 매입분은 지금 1억 5천에 부가세 1,500만 원짜리입니다. 일기 과세 기간 겁니다. 즉, 1월부터 6월 것까지라는 말이죠. 매입세액 6개월치 자료가 확보됐고, 그 관련되어 있는 6개월치 공급가액이 확보됐으니까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으로 처리됩니다. 안유하시고 총 공통 매입세액을 넣으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면 1억 5천에 10%, 1,500만 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네개다 합친 거죠? 2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억. 면세 공급가액 예정 확정가 합친 거, 면세 사업 공급가액 합계란 5억 보이죠? 5억. 5억을 입력합니다. 이거 보고 넣었어요. 예. 전체 총 공급가액 6개월분. 예. 6개월분 이렇게.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6개월분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기불공제 매입세액 예정 신고 시에 면세하고 관계된 게 있어서 공제 못 받은 거200.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기 제1기 과세 기간 거 자료를 전부 다 넣어서 일기 전체에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구합니다. 375만 원 나오거든요. 375만 원. 이 중에서 일기 예정 신고하면서 불공 처리한 게200 있으므로 그걸 뺀 자감한 나머지 이만큼을 확정 신고할 때 공제 못 받는 겁니다. 이만큼이 이제 불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메뉴는 마지막 메뉴입니다. 예, 재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언제 사용하고 어느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계산입니다. 재계산은 일단 확정신고 시에만 사용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면세사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초 안분 계산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세하고 면세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사원재화가 있습니다. 얘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분 계산을 하죠. 예정시에 사왔다면 예정시, 확정시에 사왔다면 확정시 안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안분 계산을 해서 총 공급가액, 분모, 분자, 총 면세 공급가액 이렇게 해서 면세 해당되는 만큼 면세 많이 팔았다면 면세 많이 쓴 거니까 면세 많이 쓴 것만큼은 이제 불공 처리했는데 문제는 딱한번 하고 나서 딱한번 하고 나서 이게 딱한번 하는 거죠. 6개월 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딱한번 하고 나서 문제는 그 뒤에 이 사원 재화를 면세 계속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혹시 면세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더 조금 쓰게 된다면 그럴 때 재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단, 다음의 요건을 갖출 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다음의 요건을 외워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재계산을 할 경우는 감가상각 되는 자산이어야 된다. 감가상각 자산을 재계산하라고 그런 거는 얘는 오랫동안 사용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두 번째, 당초 매입세액이 공개되었거나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서 매입세액이 공개된 경우야 된다. 즉, 안분계산을 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당초 매입세액이 공개되었다는 말은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공제를 받았거나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안분 계산해서 과세사업분 공제받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세 비율이 증감이 있어야 된다. 몇 프로일까요? 그러니까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 5%. 당해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그 다음에 그 후라면은 과세 기간에 재계산할 때는 그 재계산 기간에 적용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 재계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만 잠깐 외워보겠습니다. 단서만. 일단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된다. 1번 하고요. 굵게 표시된 겁니다. 면세 비율이 5% 이상이면, 즉, 5%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거요. 그러면 재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을 좀 잠깐 말하겠습니다. 안분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안분 계산해요. 자, 그래서 면세 사용된 만큼을 불공 처리해야 돼요. 과세했을 만큼 어떻게 해요? 예, 매입세 공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면세권은 불공 처리, 과세권은 공제 처리.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봅시다. 감가상각 자산인지 확인합니다. 자산이라면, 오랫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안분 계산으로서 끝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계산하자라는 거예요. 계속 쓸 거니까. 계속 혹시 면세 사업에 더 많이 쓰거나 또는 갈수록 면세 사업에 더 조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변동이 생길 거 아니냐. 이게 오랫동안 쓰는 건데 한 번의 계산으로는 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재산이어야 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5% 이상. 5%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은 당연히 2번은 만족하겠죠. 우리 아까 말했던 거니까. 예. 이거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우리는 1, 3번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거죠. 예, 면세사업에 많이 쓰면 추가로 더 불공이 돼야 되고 적게 쓰면은 추가로 더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안본 계산이 끝난 다음에 해당되는 그 재화 재계산에 속하는 감가상각 자산이고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매입세액을 먼저 넣어줘요. 곱하기 1 빼기 체감률. 체감률은 다른 말로 감가율, 상각률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율이죠. 건물하고 구축물은 천천히 가치가 떨어져요.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5%. 5%에다 집어넣고요. 감가상각 자산이 건물하고 구축물이면 나머지는 25%.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이거 취득하고 나서요. 과세기간이 얼마 경과됐느냐 이거예요. 예. 과세기간은 6개월치씩 따져요. 6개월치씩 이렇게 6개월이 딱 되면 이렇게 되면 1기 이거 하나 이렇게 과세기간 수.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따져갖고 7월부터 12월 둘 과세기간 수 따질 때 그럼 또 다시 1기가 되죠. 셋 이렇게 되죠. 과세기간 수가 그 수를 쓰는 거예요. 1, 2, 3을. 예. 그래서 작년 1월에 취득해서 1년간 1년 6개월 썼다. 그리고 재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을 마지막에 넣는 거 있죠? 예, 면세 비율. 면세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고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증감된 면세 비율을 직전가하고 비교합니다. 직전가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구한 거, 직전가도 이렇게 구하고, 그래가지고, 직전가하고, 직전 과세기간가하고, 단기 과세기간가의 그 비율을 보고, 그게 5% 이상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면, 안분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요. 감가상각 재산에 대해서만, 재계산해야 됩니다. 예,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무한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건물하고 구축물은 10년, 20기, 나머지는 2년, 4기만 한다. 과세기간 1년에 2번씩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이 끝나면 더 이상 안분 계산은 없죠. 얘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하라는 건, 얘는 너무 오랫동안 쓰니까, 오랫동안 쓰면서 처음에 계산한 거하고 달리, 면세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더 적금 쓸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캐치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 자산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된다면 예,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있잖아요. 제출을 하는 거는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성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예. 그래서 이런 자료에 사용하죠. 그 세무서에서 이런 자료에 예, 참고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문제를 보고 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예, 4번, 5번입니다. 자, 내용은 다 확정으로 나올 겁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재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다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재계산할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무조건 다 넣으면 안 돼요. 감가상각 자산만 재계산하는 거니까 감가상각 자산을 찾아요. 이두 개만 재계산하겠죠? 상품은 아닙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을 따져야 되니까 면세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과세기간 거 면세 비율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두개할 거고 그 면세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거하고 당해 연도 거 비교하는 겁니다. 직전 연도 거 면세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2억이죠. 2억 분의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억 분의 1억. 첫 번째 거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거는 2억 분의 1억 2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0%가 돼요. 두 번째 거는 1억 2천 나누기 2억 하면 되겠죠? 예. 얘는 60% 이렇게 됩니다. 그 면세 비율이 10% 증가했죠?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하면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재계산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인데 재계산 대상이 돼야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해볼게요. 예. 날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6 하고 재계산에다 다를 넣어보겠습니다. 두개 만든다고 그랬죠? 기계하고 공장 그 건물, 기계장치, 기타 자산. 아니요. 기계장치에 부가세, 매입세 넣고요. 취득이를 넣어줍니다. 2015년 7월. 2015년 7월, 예. 이렇게. 201507. 그러면 작년 2기에 구입한 것이므로 경과된 과세 기간은 하나 경과됐죠? 그래서 1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자산이니까 체감률, 상각률은 25%.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면세 비율이 필요하잖아요. 자료에서.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면세 비율을 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당기과하고 직전 과세 기간과 비교해서 이게 5%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서식 그대로 작성하는 거죠. 그럼 자료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총 공급가액입니다. 총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거기 보시면 8천만 원 더하기 1억 2천. 자, 그래서 당기 거 2억. 1억 2천, 60%죠? 예. 직전 거 2억, 면세 1억, 50%잖아요. 증가율이 안 보이는데, 이거 늘리시면 보입니다. 10% 증가됐다. 얘는 60%. 얘는 60%. 60%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50%. 60에서 50을 빼가지고, 10% 나왔어요. 프로그램 이렇게. 그래서, 면세를 10%더 썼으니까 이만큼이 더 불공처리가 되는 거죠. 이 자산 면세 대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재계산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순서가 이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려면 감가상각 자산일 때. 그 다음에 5%.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더 넣어보겠습니다. 예, 건물하고 구축물. 예, 건물은 얼마에 샀어요? 예, 1억에 1천만 원. 이렇게 하고, 2015년 8월. 예, 08 이렇게 넣으시고, 똑같겠죠. 예. 예,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이, 면세 비율은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뭐, 예, 직전 연도 거 갖다 쓰고, 직전 과세 기간 거 갖다 쓰고, 단기 과세 기간 거 넣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작성하면 끝입니다. 자료 넣으면 돼요. 자료를 뭐 보고 넣냐면, 자, 이거 보고 단기 거 넣었어요. 예, 이거 보고 단기 거, 예, 이거 보고 넣은 겁니다. 이거 합쳐서 2억 넣고, 그 다음에 면세 1억 2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전 거는 이거 합쳐서 2억 넣고, 그 다음에 면세 거 1억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넣으면, 나머지 됨. 입력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상 가장 복잡한 것이긴 하지만 이 자료를 자동으로 넣어주면 공식에다 이 데이터만 자동으로 넣어주면 공식에다 자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문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공통 매입세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하여 2016년 제2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자료가 있고,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것이므로 예안 되고, 공제로 안 되고, 세 개 되겠네요. 기계, 건물, 비품. 이번에 세 개를 넣어야 되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이 2기 확정이니까 2기잖아요. 2기. 그러면 직전 거 1기 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합니다. 이렇게. 25%에서 10% 빼요. 그러면 15%죠? 예, 15%. 이게 지금 자료 넣을 때 당기 거. 이건 직전 거. 이걸로 면세 비율 따짐으로. 예, 15%. 이번에 퍼센트가 돼 있으니까 위 문제하고 다르죠? 예,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되는 증거할 자료에다가 15라고 쓰면 돼요. 그럼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 넣어볼게요. 예, 10월부터 12월. 예, 첫 번째 기계장치부터 들어갑니다. 예, 기타. 아니요. 기계의 매입가액. 서식 작성하는 것만 암기하면 돼요. 예. 빠른 속도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 자료가 없죠? 이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가 쭉 없고 증가율 15 쓰면 돼요. 15%는 15만 쓰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물의 예, 매입세액 3천만 원. 7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15. 그 다음에 다시 비품 20. 6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15. 이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만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면 첫 번째 이 탭은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첫 번째 이 탭은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온 물건이 공제받지 못한 물건일 때 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기다가 작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해야 돼요. 나머지 세 개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세하고 면세사업 겸용을 하고 그 매입한 그 과세 물건 세금계산서 받아오고 전제 조건 이렇죠. 그 매입한 물건을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그리고 과세하고 면세에 얼마큼 썼는지 모를 경우 기속불분명이죠? 예. 기속불분명. 그런 경우, 안분 계산을 한다. 이 순서대로, 이 기준 가지고 안분 계산한다. 예정 시에는 이걸로, 확정 시에는 이걸로. 마지막에, 이 재계산은, 안분 계산이 끝나고 나서, 정산까지 끝나고 나서, 그 물건이 감가상각, 공제받은 그 물건, 그 다음에 공제 안 받은 그 물건, 즉, 과세 사업에 쓴 거는 공제받았고 면세사업에 쓴 거는 불공받았죠. 예. 네, 한분계산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정산이 끝난 그 상태에서 그 물건이 감가상각 자산이고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그런 경우라면 마지막에 재계산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